Not enough minerals. 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케냐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을 강타한 폭염으로 프랑스에서 5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망자만 28만여 명이라는 참혹한 기록을 뒤로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자연재해들. 그런데 정말 자연재해일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수많은 공익 광고들과 교육을 접해오며 자랐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어떨까? 산업자원부에서 만든 에너지 절약 공익 광고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고 실천해야 할 산업자원부. 산자부 장관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의 승용차 역시 3,500cc짜리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정부 관용차량도 좀 최근에 너무 배기량 큰 걸로 한 거 아니에요? 좀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제가 에너지 주무장관이라서 제가 이렇게 서서 인터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 지하철 타고 다니신다고 광고하던데요. 네, 네. 금요일날 지하철 타고 다니죠. 금요일날만이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365일 꽂혀있는 콘센트들.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단지 코드가 꽂혀있는 것만으로 낭비되는 전기가 있다. 이를 대기전력 혹은 파워뱀파이어라 한다.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연간 전기 소모량은 4,600기가와트시로 5천억 원에 달하는 양이다. 이는 국회나 국가정보원의 1년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것으로도 막대한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 개구리는 뜨거운 물이 닿으면 펄쩍 뛰기 마련이다. 하지만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에 놓인 개구린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계속 켜있는 간판들.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혼자 돌아가는 에어컨과 환한 형광등. 그리고 365일 꽂혀있는 콘센트들.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이 같은 일상적인 무의식이 계속될 때 우리가 처한 상황도 냄비 속의 개구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하고 굉장히 먼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상 고온현상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가뭄이고 또 한쪽에서는 폭우가 오게 되고 물난리를 겪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지구 생태계가 그런 온실화 문제를 해가지고 교란되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우리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속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그 중요성을 잘 모른 채로 에너지 다소비에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올 게 아니라 온 거죠.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전기 소모량이 많았던 날이다.
이날을 기억하고자 매년 8월 22일 3분간 불끄기 행사가 진행된다. 미래 세대인 우리는 석유가 고갈되는 40년 후의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학교와 지역,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그러나 모니터하고 불야성 서울의 밤하늘은 쉽사리 어두워지지 않는다. 언제쯤이면 서울 도심 하늘에 별이 빛날 수 있을까? 지구는 단지 아름다운 별들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분노하고 아파하는 게 아닐까?